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글로벌 라이브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크리스마스 2부인데 방송 나와서 섭섭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마음도 없는 건 아니겠지만 아이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있는 것도 전 진짜 재밌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제 동생이 오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께 제 동생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오늘 모셨는데요. 미래에셋 증권에 있는 박홍석, 정확히 말하면 최용석 선임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너무 반갑습니다. 예. 아니 아우님 방송 그만두더니 이제 안부 전화도 잘 안 하고 말이야. 연말에 사실 많이 뵙고 싶었는데 이 기회로 많이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교수님. 아 그러니까요. 네. 아 그리고 우리 저기 최용석 매니저님 뭐 다들 이제 너무 그리워하더라고요. 가끔 채팅창 좀 보고 그러세요? 네, 당연히 생각보다 네. 많은 구독자분들께 저를 아직도 찾아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게 굉장히 기쁘고요. 네. 네, 저도 사실 그동안 많이 보고 싶었다는 인사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예. 네. 하여튼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서 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저 최용석 매니저님을 저희 3프로가 가지고 있는 두둑한 자산이자 어떻게 보면 보배인데 저희가 그냥 이렇게 모른 척 하겠습니까? 우리 매니저님은 제가 알고 있는 또 엄청난 독서광이자 학구파 금융인이기 때문에 우리 매니저님이 읽었던 여러 책들 이런 것들을 다시 소개하는 코너를 지금 촬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또 밀리의 서재하고 같이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하여튼 오픈해서 또 여러분들과 다시 더 좋아할 수 있는 기회 만들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매니저님 정말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뭐 오늘 좀 기쁜 소식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데 자 오늘 무슨 내용 가지고 와주셨나요? 네, 일단 연말 맞이해서 새롭게 또 오랜만에 인사드린 거라서 예. 저도 선물들을 좀 가져와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영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2022년도 투자 전략에 관한 질문을 가장 많이 받고 있어서 내년도에 투자 전략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덜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 준비했고요. 사실 저도 이 오픈 스튜디오가 만들어지고 처음 와보는 거라서 정말 약간 어리둥절하고 너무 더 좋아졌다는 느낌인데 오늘 긴장감을 극복하고 좀 좋은 내용도 많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아시면 안 됩니다. 아직 밀레의 서재하고 공개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최용석의 서재가 아닙니다. 아직 코너명도 아직 우리 안 정했어요. 아 그냥 최용석의 서재로 할까요? 그 교수님과 저만의 비밀이라는 데 오픈이 되는 건가요 이제? 아 하여튼 네. 너무 기다리시네요. 벌써 언제 하냐, 어디서 보냐고 검색 네. 어떻게 하냐고 벌써 물어보셔서 네. 아직 오픈 안 하고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조만간 최파고님하고 저희가 또 우리 의성 매니저님도 같이 나오세요. 아마 여러분들 재밌게 보실 겁니다. 자 그러면 잡담 그만하고 자 2022년 그러면 컨센서스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저도 뭐 매일매일 고객분들과 소통하고 있다 보니까 최근 연말 맞이해서 고객분들께 가장 고민하고 있는 공통된 영역은 결국 2022년 내년도 투자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으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정답을 준비할 수는 없지만 저의 생각을 조금 담아서 내용을 조금 준비해봤고 많은 고객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께서 내년에 대한 두려움이나 긴장을 느끼는 배경에는 결국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사이클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최근 2년간의 사이클이 금리가 계속해서 인하하고 낮은 금리의 유동성이 풍부한 환경이었다 보니까 내년부터 금리 인상이 되는 것 자체가 투자를 이제 그만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라는 오해라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한 오해를 조금 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사실 금리 인상의 사이클이 시작되고 현재 자산 가격들 전반의 가격이 조금 비싼 건 맞지만 과거의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도 금리 인상 자체가 주식시장을 붕괴시킨 이벤트는 아니었고 네. 과거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이 붕괴된 패턴은 사실 기준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가 2% 이상 수준으로 가거나 부채 상환병에 과도하게 돼서 우리의 소득을 넘어설 정도의 부채 상환 비용이 발생했을 때 시장이 부담을 주는 이벤트였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내년도 예정된 금리 인상 이벤트가 2회 혹은 3회 정도로 예정되어 있고 아마도 2회 정도라고 하면 시장의 중립 이상으로 호재성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 3회의 금리 인상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의 방향을 바꿀 이벤트는 아니라는 점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그 정도라면 다들 이제 금리 인상, 테이퍼링 이런 단어 나오면 아유 드디어 증시 끝났다 이런 인식으로 동의어처럼 생각하시는데 우리 저 최파고님 설명 들으니까 또 그렇게까지 볼 일은 또 아니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금리 인상 때 조정이 오거나 약간 그런 기운이 있었을 때 좀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오히려 잡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럼? 네, 일단 사실 금리 인상을 해서 시장이 붕괴된 패턴이 가장 명확하게 나왔던 게 2008년 리먼 사태였던 것 같고요. 그 당시에 리먼 사태를 거의 뭐 가장 지켜봤던 인물 중에 한 명이 레이 달리오였고 레이 달리오가 2008년 리먼 사태를 바라봤던 관점을 사실 책을 통해 우리에게 많이 전해줬는데 그렇죠. 그 당시의 사이클을 보면 결국은 금리 인상을 해서 시장이 붕괴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부채가 과도하게 팽창되어 있는 상태여야 되고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팽창된 부채, 굉장히 많은 부채의 상환비용이 과도하게 만들어지면서 시장이 부담을 주는 패턴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아마도 내년에 금리 인상을 세 번 한다고 하더라도 1% 정도의 기준금리라고 하면 시장을 붕괴시킬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이벤트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아마도 이게 시장의 방향을 꺾는 신호보다는 사람들이 투자 심리를 계속 불안하게 만드는 노이즈가 될 것 같고요. 그럼 바꿔서 말하면 시장의 방향성은 우상향하더라도 아마도 올해보다는 불안한 구간이 좀 많이 나오는 시장이 덜컹덜컹하는 국면이 많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우리가 모두 인식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금리 인상 구간에서 변동성이 많이 나타나는 구간은 마진이 많이 나오고 수익이 충분히 나오는 기업들보다는 수익성은 아직 안 나오는데 미래의 성장에 대한 기대가 좀 과도하게 반영된 기업들이 결국 불안하거든요. 네. 그것들이 사실 올해 상반기에 힌트를 많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게 올해 상반기에 금리 인상 경계감이 나오면서 이머징 테크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지금은 마진이 안 나고 적자 기업인데 멀티플은 굉장히 높게 받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덜컹거렸었거든요. 네. 그런 패턴이 아마도 내년에 계속해서 좀 반복되게 될 것 같고 이제 성장주도 지금은 조금 나눠서 봐야 되는 게 빅테크 기업들 뭐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기업들은 성장은 가파르게 나오지만 또 마진도 같이 나오고 있고 수익성이 계속 레벨업하고 있기 때문에 멀티플이 사실 과한 수준은 아니거든요. 뭐 PER 기준으로 대략 30배 내외 정도의 밸류를 받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미래에 대한 성장, 그리고 매출의 그로스나 아니면 다른 성장의 포인트로 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 조금은 불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로직 때문에 사실 내년도 투자 전략을 말하면서 금리 인상 구간에서는 핵심주로 추려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작년 거울에는 사실 우리가 성장의 스킬을 가진 종목들 중에서 과도하게 가격이 올라갔다가 또 가격이 과도하게 조정받은 종목들이 많이 있었는데 내년도는 주변 종목보다는 핵심 종목의 수익률이 조금 더 월등할 것 같고 사실 올해만 하더라도 좀 안타까운 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이나 구글 정도의 빅테크의 메이저 기업들만 가져갔더라도 수익률 꽤 좋은 한 해였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종목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주변 종목에서 좀 많이 깨지는 그러니까 뭐 메인으로 벌어서 주변 종목에 손실이 좀 나는 그런 패턴이 나온 한 해였어서 내년은 더 좀 믿을 만한 메인 종목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는 숫자를 더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아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진님께서 아니 최파고 특집이면 한 시간을 편성해야지 말이야라고 하셨고요. 제가 그 생각은 진짜 깜빡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터프해지셨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오늘 뭐가 달라졌나요? 저야 그래도 사실은 간간히 제가 괴롭히면서 우리 최파고님하고 같이 뭘 했는데 뭐 달라졌나요 오늘 뭐 오늘 약간 룩이 약간 가을 룩이라서 좀 따뜻하게 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아 이것도 여쭤볼게요. 코로나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돼갈 것 같습니까? 일단 아마도 2022년이 되면 코로나 관련 영향력은 2020년부터 점점 소멸되어 가는 이벤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뭐 아직 오미크론에 대해서 사실 이게 전염력이 높은 대비해서 치명력이 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데이터로는 공개되고 있는데 아직은 약간 신중론이 펼쳐져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 관련 영향력은 점진적으로 소멸해 가고 내년의 메인 이벤트는 역시나 금리 인상의 속도 문제가 될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금리와 어떻게 매크로 이런 것들 쭉 생각을 해 주셨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과거의 투자 패턴부터 최근까지 어떻게 보면 기술이라는 것도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발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2022년 보면 이제 뭐 그동안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뭐 빅데이터, 인공지능 늘 있었던 단어와 새로 접목되는 단어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한번 이런 것도 기술 트렌드 이런 걸로 한번 좀 짚어 주시면요. 네.
사실 영업 현장에 제가 느끼기에 내년도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투자 전략에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들이 금리 인상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오히려 금리 인상이라는 이벤트는 시장에 프라이싱 돼 있고 이미 스케줄링이 되어 있는 이벤트라서 그거 자체가 시장에 영향을 못 준다고 하면 아마도 내년의 매크로 환경은 그냥 평이하거나 평이한 것보다 약간 못한 정도 레벨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 사실 투자 전략에 있어서는 매크로 전략에 집중하는 것보다 오히려 주도하는 혁신 산업이 무엇인가에 집중한 게 맞을 것 같고 뭐 지금까지 저 역시도 2017년부터 미국 시장을 주도주를 계속해서 매매해왔고 계속 바이온홀딩을 해왔지만 생각보다도 미국의 혁신 그러니까 빅테크 내에서 트렌드가 계속해서 변해간 걸 저희가 느끼게 됩니다. 네. 뭐 이게 트렌드라는 게 미리 예측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트렌드가 나오기보다는 계속 트렌드가 진화해 나가고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데 제 기억에 2017년 당시에 제가 글로벌 해외 투자를 처음 시작했을 당시에 가장 시장에 핫했던 키워드는 팡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짐 크레이머가 그 당시에 팡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고 네. 우리가 보통 플랫폼 기업이라고 부르는 뭐 페이스북이나 뭐 아마존이나 넷플릭스 같은 기업들이 시장에서 가장 높은 밸류를 받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기업들의 트렌드가 조금 변했던 게 2017년에 데이터 산업 비즈니스가 많이 커지면서 클라우드 비즈니스에서 아마존이 또 선두로 치고 나가면서 한동안 아마존이 시장의 주도 역할을 했었고 또 그런 클라우드 비즈니스 내에서도 보통 이제 아마존이 잘하고 있던 인프라나 이아스라고 부르고 또 플랫폼 파스 같은 영역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비즈니스인 사스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클라우드의 네. 주도권을 마이크로소프트 쪽으로 많이 넘겨줬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제가 영업 현장에 많이 고객분을 물어보는 게 예전에 아마존이 굉장히 잘 나갔는데 네. 지금 아마존이 왜 못 나가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예전보다는 아마존의 성장을 책임지던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사스 위주로 성장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약간 역전당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아마존에 비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훨씬 월등했던 것 같고 네. 그거 외에도 인공지능이라는 테마가 나오게 되면서 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인공지능 관련 비즈니스를 잘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또 주도권을 가지고 갔었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사실 올해와 내년에 중요한 산업은 아마도 자율주행차 관련 비즈니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2021년 하반기 그런 힌트를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최근 두 달간으로 봤을 때는 빅테크 기업 내에서 애플이 주도권을 좀 가져가는 모습이고 애플의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형성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국내로 보더라도 LG노텍 같은 자율주행차 관련 기업들이 주가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는 부분들이 내년도에 만들어질 밸류체인에 관한 기대감이 좀 선반영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기술적인 흐름은 어떤 식으로 이제 지나갔는지 좀 과거를 한번 살펴주셨는데요. 이런 지난 과거 5년간의 어떤 흐름들로부터 미래를 이제 좀 우리가 더 조망할 때 요즘은 이제 뭐라고 할까요? 자율주행이니 뭐 이런 것들이 쭉 이제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단어들과 함께 기존 강자들의 어떤 흐름 좀 이것도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네. 일단 자율주행 관련 비즈니스에서 현재로서의 최강자는 당연히 테슬라가 될 것 같고요. 네. 테슬라가 현재로서는 소프트웨어 비즈니스에서나 하드웨어 면에서 완성도를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고 다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 자율주행차라는 건 기존의 자동차와 조금 다른 게 하드웨어인 자동차 외에 내부에 작동하는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더 커지게 될 것 같은데 빅테크 기업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완전히 소프트웨어 기업이고요. 하드웨어는 없는 기업에 가까운데 애플 같은 기업은 지금까지 모바일에서도 그랬고 다른 비즈니스에서도 디바이스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잘 결합되어 있는 기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자율주행차 비즈니스에서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다는 역할을 생각해 봤을 때는 아마도 애플카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임팩트 있는 디바이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고요. 네. 이건 왜 중요하냐면 과거에 애플이 우리가 뭐 에어팟 같은 새로운 디바이스를 만들어내거나 네. 애플워치 같은 디바이스를 처음 만들어냈을 때 시장의 반응은 조금 낯설기 때문에 비판적인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뭐 에어팟 같은 경우도 사실 나왔을 때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무선 이어폰 시장을 새롭게 개화시켰고 스마트워치 시장도 사실 애플워치가 나오고 나서 본격적으로 개화됐거든요. 그걸 봤을 때는 자율주행차 비즈니스가 개화했을 때는 관련 밸류체인의 투자액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 같고 에어팟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에어팟이 굉장히 작은
뭐 무선 이어폰인데도 네. 관련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은 주가가 10배, 20배 오른 기업이 많았거든요, 중국에. 근데 그런 걸 봤을 땐 아마도 애플의 자율주행차 밸류체인들이 만들어지고 관련 기업들이 라인업 됐을 때는 아마도 장기적인 투자기를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아 그 작은 아이팟 이런 거 에어팟 만들었을 때도 그렇게 주가가 반등했었었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 방금 말씀 주셨던 어떻게 보면 새로운 자율주행의 밸류체인 이런 것들도 이제 대두되면서 새로운 이제 부품 관련주, 관련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뭐 주목하거나 아니면 이런 관전 포인트를 가져보십시오 이렇게 추천하시는 게 있습니까? 일단 아마도 애플이 만든 애플카가 실제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화됐을 때 팁이 많이 만들어질 네. 것 같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 밸류체인이라고 하면 사실 지금도 기존의 시장에 뭐 DRIV 같은 자율주행차 관련 ETF들로 관련 기업들의 라인업이나 뭐랄까 벤치마크가 만들어져 있는데 아마도 제가 생각한 애플카의 형태는 우리가 생각한 기존의 자동차는 조금 다른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는 제가 생각한 아마 애플이 바라보는 그 자율주행차의 완성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거실에 가까운 느낌을 좀 굉장히 안락한 공간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 디바이스 예를 들어서 뭐 태블릿 PC나 아니면 모바일 PC 혹은 에어팟 같은 디바이스 굉장히 잘 결합된 형태가 만들어지게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들어간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것들이 어떤 쪽을 부품을 쓰는지 또 다른 하드웨어들이 어떤 쪽을 부품을 사지 공개가 됐을 때 사실 그게 시장에 임팩트를 줄 것 같고요. 올해 그런 힌트를 좀 많이 줬던 게 뭐 현대차와 기아차가 애플카에 대한 협업 업체로 될 거란 기대감만으로도 주가가 완전 맞아요. 랠리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협업 업체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게 예전에도 어떻게 됐냐면 처음은 그런 디바이스가 만들었을 때 수요가 크지 않기 때문에 네. 그 업체들이 어느 정도의 수요를 차지하게 되는데 나중에 수요가 폭증하게 되면 그 기업들의 매출액뿐만 아니라 관련 라인도 급격히 늘어났었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그 트렌드 계속 따라가면서 업데이트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뭐 현재로서 사실 애플카에 어떠한 업체들이 들어갈지 예측하기 좀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 라인업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계속해서 스터디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모바일 시장이 개화했을 때도 모바일 부품주들이 계속해서 늘어났었거든요. 네. 새로운 업체들이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 성장한 기업들이 많이 있었고 근데 애플카라는 이벤트는 부품 업체나 관련 하드웨어 업체들에게도 그런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좀 메가 이벤트라서 우리가 내년도에 가장 좀 주목해야 될 이벤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 최파고님은 원고도 안 보는데 진행자가 원고분에 최파고님은요 저한테 원고도 잘 안 주십니다. 네 아무거나 물어봐라. 제가 본 거는요 여기 계신 분들의 그 댓글이 너무 훈훈해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 같이 산전수전했던 동료애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저는 3프로 보면서 그런 동료애가 있는 댓글들이 많은 것도 참 저는 애정 좋거든요. 근데 이렇게 모처럼 지인 왔다고 동네에 마치 옛날 친구 놀러 온 것 같은 느낌으로 아주 격려들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일가 친척도 계신 것 같아요. 뭐 우리 그 최용성 매니저 정도 되면 이사 달아 된다는데 이건 뭐 다 보람님 아버님이십니까? 하여튼 뭐 그런 얘기 있어서 그거 보고 있었습니다. 예, 전혀 원고 같은 거 없습니다. 자 다시 이제 기술 좀 여쭤봤으니까 매크로한 거 좀 여쭤볼게요. 내년에는 아까 우리 강구현 매니저님께도 제가 많이 여쭤봤거든요. 요즘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없어서요. 예, 강구현 매니저님이 아주 두둑하게 또 백업을 해주고 계시긴 한데 아까도 여쭤봤는데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중요한 이슈니까 인플레 테이퍼링 뭐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시장에 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뭐 금리 인상도 마찬가지고요. 약간 뭐 시장에 그 호재라고 불리기는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네.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순서들이 어떻게 보면 내년 시장을 바라볼 때 중요도에 따라서 순서대로 조금 내용을 말씀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금리 인상에 관한 부분은 두려움을 계속 느끼게 만들고 시장에 노이즈 만들겠지만 방향성에 영향이 없다고 봤을 때 어떠한 산업에 주목할까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약간은 불안하게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게 맞을 것 같고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 개인적으로도 만약에 내년 시장에 쇼크 오는 국면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네. 거기에 가장 부담을 주는 이슈는 역시나 인플레이션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인플레이션 리미트가 사실 2008년도에 리먼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앙은행들이 돈을 많이 풀었던 이후에 굉장히 인플레이션 관련 경계가 많이 급격히 나왔었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 2013년도 IMF에서 통화
통화 보고서를 냈을 때 통화 정책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 영향력이 거의 없었다는 표현을 뭐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 짓지 않는 게가 됐다는 표현을 빌려서 표현했었는데 네. 실제로 2020년도에 우리가 썼던 중앙은행들의 양적 완화 정책은 우리 개인들이 주머니에 실제로 돈을 주는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형태로 나오다 보니까 예. 내년도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더 파괴적일 수 있다는 우려를 조금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조금 나눠서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은 게 2020년에 나왔던 인플레이션의 강도가 세게 나왔던 이유는 사실 원자재 시장에서 공급망은 망가져 있는데 수요가 가파르게 회복하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인상이 생산자 물가에 부담을 주면서 인플레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일시적인 인플레는 많이 해소가 될 것 같고요. 다만 그거랑 다르게 내년도로 봤을 때 시장이 많이 풀려있는 돈의 영향력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가 계속해서 시장의 인건비, 노동력의 가격이 비싸지고 있다 보니까 생산자 물가지수가 인건비가 비싸진 부분과 시장이 많이 풀려있는 통화로 인한 인플레는 시장의 예상보다는 파괴적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네. 그렇다고 하면 사실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의 가이드라인을 가속화시키고 금리 인상의 폭을 조금 키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만약 내년에 시장에 부담을 주는 수가 있다고 하면 인플레이 강도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너무 강하게 나왔을 때는 시장에 꽤 좀 만만치 않은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두려움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지난 뭐 한 저희가 한 뭐 10수년 더 길게 보면 한 2, 30년 투자를 하면서 인플레라는 팩터를 저희가 고민한 적이 없었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인플레를 이제 우리 최영성 매니저님도 이제는 좀 살살 고민을 해보고 관찰을 하고 있다고 말씀 주실 정도라면 이 지금 흐름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좀 봐야 됩니까? 중앙은행들의 뭐 기조를 다 살펴보고 막 그래야 되는 건가요? 일단 사실 인플레이션의 이벤트는 지금 최근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못 받았던 게 교수님께서 더 명확히 말씀해 주셨지만 최근 30년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사실 2% 내외 연준의 목표치를 충분히 달성하면서 왔거든요. 네. 그래서 중앙은행들은 언제나 완만한 인플레이션을 가장 선호하고 실제로 과거 30년이 그러한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더 장기 데이터들을 보면 1970년대 정도만 하더라도 인플레가 사실 두 자릿수나 아니면 한 자릿수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었고 그런 국면들이 나왔던 이유들이 결국은 사실 통화정책의 실패들이 원인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2020년도에 나왔던 통화정책들, 연준들의 완화적인 통화정책들이 과연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두려움을 조금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것들은 시장에 나오는 인플레 지표들이 우리가 시장의 컨셉을 어느 정도로 비트하는가 또 지속성이 어느 정도인가 또 연준이 보고 있는 관점이 기존의 일시적이었던 관점이 장기적으로 완전히 돌아서는가를 체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너무 질문을 널뛰기로 해서 죄송하네요. 갑자기 이제 모처럼 오신 아주 귀인이라 뭐 생각나는 대로 막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최파고님 너무 반가워요. 이런 것도 좋지만 궁금한 거 저랑 같이 여쭤보셔도 제가 여쭤봐 드릴게요. 그다음 이제 궁금한 게 또 이제 메타버스입니다. 내년도 키워드 중에서 최상위 랭크로 공공기관 연구하다가 집계한 걸 봤더니 메타버스가 꼽혀 있더라고요. 메타버스는 또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일단 뭐 내년도 투자 전략에 있어서 전반적인 틀이 현재 우리가 예측 가능한 이벤트라고 하면 아마도 내년을 봤을 때 가장 조금 재미있게 보고 변동성이 크면서 또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자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 산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메타버스 산업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투자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국면에 와 있는 것 같고요. 뭐 가상화폐 시장을 보든 아니면 메타버스 관련 기업을 보든 또 혹은 NFT랑 키워드로 거래된 기업을 보더라도 현재의 가격은 어느 정도 과도한 기대 그리고 과도한 낙관이 반영된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올해 가상화폐 시장이 굉장히 좀 임팩트가 있었던 게 상반기에 거의 2천조 원까지 커졌던 가상화폐 시장이 그게 거의 한 1천조 원까지 가파른 조정을 거쳐서 하반기에 다시 거의 3천조 원까지 부풀어 올랐었거든요. 거의 달러 기준으로 2조 5천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원화 기준으로 거의 3천조 원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버블이 형성됐었는데 그 과정에서 또 최근에 벤처 캐피탈의 자금이 흐르는 걸 보더라도 블록체인이나 메타버스 또 NFT 관련 기업들로 거의 300억 달러 올해 기준으로는 30조 원의 돈이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네. 이런 흐름이 보여주는 건 지금 현재로 봤을 땐 사실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이나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의 가격이 비싸게 거래되고 있지만 예. 비싸게 거래된 버블 형성 자체가 시장의 관심을 끌게 되고 또 우리가 미래에 대한 기대를 키워가게 되고 또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가게 되면서 자본을 집중시킨 효과
효과가 생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조지 소로스의 표현으로는 재기성 이론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버블인데 그 버블이 시장에 관심을 끌게 되면서 예. 자본을 유입시키고 그 결과물로 그 자본들에서 또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예전의 패턴에 90년대 후반에 닷컴 버블 시기에 버블이 만들어지면서 수많은 부실 기업이 나오고 많은 기업들이 망하긴 예, 예. 했지만 그 당시에 닷컴 버블 시기에 들어갔던 자본들이 현재 구글이나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들을 탄생시키는 데 기여했었거든요. 뭐 다음을 계승하긴 했지만 예.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현재 메타버스 시장에 들어간 거대한 자본들이 또 많은 혁신 기업들을 탄생시킬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 아마 인터넷이라는 혁신의 트렌드가 100배 성장한 기업들을 수백 개 만들어낸 것처럼 이 메타버스라는 거대한 혁신이 100배 성장한 기업들을 아마 수백 개 만들어내게 될 것 같은데 장기적인 트렌드긴 하겠지만 투자자라면 당연히 이러한 거대한 트렌드는 꼭 이해하고 관찰하고 그 과정의 기회를 많이 발굴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제가 또 질문 좀 많이 같이 여쭤보시죠 했더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제 그렇게 아픈데 긁으셔서 좋으신지 모르겠지만 뭐 아시죠? 이 형님이 좀 물렸습니다. 크게 물렸습니다. 네. 알리바바 어떻게 되면 좋을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좀 물어봐달래요. 네. 네. 저도 영업 현장에 있다 보면 올해 시장이 정말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게 그 미국의 주도주에서 열심히 벌어놔도 미국의 주변주나 아니면 중국 일부 종목들 때문에 고생해서 벌어놓은 걸 다 이렇게 맞아요. 손실로 네, 네. 만들어내는 그런 장이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현장에서 느꼈을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선지 신장과 이머지 마켓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온도차가 극심했던 한 해였던 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내년도는 시장에서 외면받던 자산들의 일부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중국 시장 자체에 대해서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규제의 칼날을 직접적으로 맞았던 빅테크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가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새로운 성장을 보여줄 만한 비즈니스를 많이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을 요즘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뭐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도 메타버스나 새로운 게임 비즈니스에 관련된 확장성을 좀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걸 감안했을 때는 규제의 칼날이나 시장에 좀 외면을 받았던 국면보다는 조금 더 나은 국면이 되지 않을까. 현재의 가격 정도로는 사실 저는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은 하지 마.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 배분이 언제나 중요한 게 핵심 전략이 있고 나머지가 위성 전략인데 결국 핵심은 여전히 내년도도 미국의 인덱스 전략이나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중심이 될 것 같고요. 네. 개인적인 선호는 스파이 같은 인덱스나 QQQ 아니면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빅테크의 중심을 두고 그 주변의 기회로서 뭐 중국의 ESG 관련 종목들 일부 아니면 규제로 해서 과도한 낙폭이 나온 빅테크 일부들 정도가 매력적인 일부 투자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전통적인 주식에 관심 있는 많은 전통적인 투자자들은 사실 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많이 계세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어떻게 보면 유망회사, 미래지향적인 회사가 일부는 코인으로 분류할 수도 있을 법한 NFT 관련한 이슈들을 많이 이번에 신사업에 많이 넣더라고요. 그 관점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너무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제약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그냥 이해하는 NFT의 핵심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사실 디지털 자산이 우리가 어떤 유가증권의 역할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을 우리가 돈을 주고 거래하기 위한 걸로서 가장 큰 취약점은 복제에 취약하다는 약점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건 중요한 부분인 게 과거에 이제 게임 비즈니스나 아니면 디지털 자산 베이스에 있어서 복제란 이벤트가 어떤 산업 자체를 망가뜨리거나 네. 경제 자체를 망가뜨리면서 그 게임 자체가 없어지거나 하나의 뭐 어떤 비즈니스가 망가지는 케이스가 굉장히 반복되어 왔었는데 예. NFT는 결국 복제 가능성을 막음으로써 기존의 디지털 가상 자산에 유가증권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해주는 게 핵심인 것 같고요. 일단 현재로 봤을 때 NFT가 예술 분야 그리고 게임 분야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많이 나온 트렌드가 웹 2.0에서 웹 3.0으로 네. 넘어간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플랫폼 기업들이 수익을 향유하고 우리는 참여자, 소극적 참여자가 됐는데 웹 3.0이 되면 참여자가 능동적인 또 생산자가 되고 생산자인 동시에 또 소비자가 되는 주체적인 부분이 되는데 그럼 모든 개인이 컨텐츠를 가지게 되고 그 컨텐츠가 유가증권화 되기 위해서 아마 NFT 관련 기술들이 굉장히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이 복제 가능해버리면 경제 가치가 없는 건데 예. 복제 가능하지 않게 만들 로서 경제성을 얻게 만드는 굉장히 핵심 기술이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저도 물어보고 싶은 건 더 많은데 뭐 벌써 시간이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뭐 저희 그냥 아직 그 찍고 있는 걸 뭐 미리 너무 광고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진짜 저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분들이 아, 우리 최홍성 매니저님 또 어떻게든 또 룸을 만들어보자라는 의견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홍성 매니저님께 가끔 여쭤봐요. 이렇게 어떻게 많은 부분에 해안들이 있으시냐라고 했더니 가끔 투자를 이제 생각하실 때 투자 이외의 섹터에 그러니까 전혀 그 금융과 투자와 관계없는 것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탐독을 하신 게 시장을 좀 뭐랄까요 명쾌하게 보는 도움이 많이 되셨다는 진짜 어떻게 보면 책벌레다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비싼 분, 이 귀한 분에게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지만 그런 책들을 소개하는 걸 좀 많이 나누는 코너를 만들어보자 했는데 진짜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홍성 매니저님 그리고 또 의성 매니저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찍고 있는데 하나 여쭤볼 게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강구현 매니저님 있잖아요. 네. 전 강구현 매니저님하고 또 우리 또 우리 밀레의 서재하고 지금 찍고 있는 그걸 같이 하고 싶은데 저분은 내가 그게 가끔 그게 싫어. 우리는 일반인보다 조금 잘생겼지만 저분은 좀 과해. 치명적인 약점이죠. 치명적인 약점. 지나치게 잘생기면 오늘 댓글에 뭐도 나온 줄 아세요? 오늘은 박보검 닮았네요가 나왔고요. 오늘 댓글에 또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얼굴 때문에 내용이 집중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 저 양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그 불편하게 만든 저 불편함에 뭐 정말 네, 질투가 납니다, 교수님. 하여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실력 있으니 써야죠. 하여튼 강구현 매니저님 그리고 홍성 매니저님 앞으로 다른 코너에서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네. 네, 제가 오랜만에 나와서 사실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조금 저도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요. 뭐 시간이 제약이지만 이 한마디는 하고 가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3프로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예, 저희도 사랑합니다. 자, 귀한 시간 내주신 최홍석 선임 매니저님께 많은 분들을 대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두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